제품 협찬을 받았어요. 불마왕 라면 아시죠? 거기 금비유통에서 냉면을 출시했어요. 이 제품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출시가 됐을 거예요. 기대가 되는데요. 1인분, 1인분. 저는 2인분을 해왔어요. 삼겹살, 그리고 떡갈비. 짠! 뭐야? 이 정도? 아, 뷰리? 모르겠다. 짠! 되게 쉬워요. 이거 면만 삶아가지고, 면도 1분만 삶으면 돼. 되게 얇아가지고 금방 삶아져. 간편한 게 좋아. 복잡 싫으면. 어? 그래도 얘는 좀 사이드를 비켜줄게요. 아, 나 지금 이거 너무 매울까봐 이거 걱정되기도 해. 이거 봐. 어, 무섭죠? 오, 30년 노하우를 갈아 넣은 비법이야. 원래 매운 거를 잘 먹긴 한데 항상 이런 거 보면 무서워. 나 그때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. 몰라, 일단 먹자. 나 접시 맨날 안 가져와. 아, 원래 면 자르는 맛 없다고 하는데. 나 몰라. 난 예쁘게 먹을 거야. 조금 조금씩. 혹시 너무 매울 수도 있으니까. 아, 근데 소맥 먹었는데 위장이 보호가 될까? 이거 위장 보호. 위 보호 차원에서. 나 너무 많이 한 거니? 몰라, 다 먹어. 자, 먹어볼게요. 질질 흘리는 거 아니야. 일단 들어오는 첫 맛도 살짝 매콤해. 냉면 자체가 새콤, 달콤하잖아요. 매운 것도 괜찮아. 오, 이거 맛있다. 어, 이제 매운 거 올라와. 삼겹살. 오, 나 지금 매운 게 올라오고 있어. 이게 상큼하고 깔끔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느끼하구나. 설마 뒤로 확 치고 배신하진 않겠지. 짠! 이건 아닌데. 매워. 아니야. 안 매워. 아, 매운데. 야, 매. 그래, 소맥 먹자. 아, 살짝 매워. 그래, 이 느낌 좋아. 아, 소주 너무 많이 탄데. 아, 맛있어. 어, 소맥 맛인데? 오, 좀 매운데? 떡갈비와 쌈싸기. 어, 매운 게 올라오고 있어. 내 눈이 촉촉해 보이죠? 고깃점 먹고, 사이드. 원래 고깃집 가서도 냉면은 나중에 먹잖아요. 맨 마지막에. 그 이유가 있네. 삼겹살에 냉면 쌈싸먹기.
톡 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겨자 넣어 드세요. 더 매워 죽어. 지금 이 정도로도 저는 충분해요. 아닌데, 저 원래 매운 거잘 먹는데. 하긴 매운 거잘 먹으니까 이거 먹고 있는 거야. 아, 슬슬 뒤치기 들어오나요? 짠! 1인분 할걸 그랬나 봐요. 욕심이 과했어. 떡갈비랑 잘 어울려. 오늘 삼겹살을 잘 먹었나? 아, 나 맵찔이 아닌데. 좀 괜찮다. 어디 저 빼고 그래. 짠! 술 한잔 먹으면 가라앉았다. 또 냉면 먹으면 확 올라왔다. 가라앉았다, 올라왔다. 자꾸 입주위에 묻어서 이건 안 감하네. 입주위가 불이 나.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맛있게 매워. 짠! 쌈 싸먹자 해놓고선 삼겹살 여기 냅두고 면만 먹어. 막, 침 나와. 안 되겠다. 물 없어서 이거 맥주 먹어요. 빈센조 끝나고 마인. 나또 그런 스타일 좋아하잖아. 이렇게 로얄 패밀리처럼 절대적으로 없는 그런 부잣집들의 이야기, 그런 거 완전 좋아하잖아. 내 스타일. 나 전생에 아마 그런 집에서 살았을 거야. 눈가가 촉촉하면서, 저 좀, 애가 퍼포해. 잠깐만. 그리고 또할 얘기가 있어요. 구독. 꾹꾹. 구독. 꾹꾹꾹. 옛날에는 매운 거잘 먹는다고 한 사람도 했었는데. 지금은 아닌가 봐요.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열심히 했는데 뭘 얘기하려는 거야? 많이 먹었어요. 집에서. 결론은 이거야. 많이 먹었어. 그래서 살이 많이 올랐어.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야 돼. 너무 귀찮아. 운동하는 거 힘들어. 자꾸 배불러다면서 다 먹어. 막장은 소맥. 맥주가 남았으니까 소맥. 잠깐만. 너무 많은데? 나? 오메. 아이고야. 아주 이쁘게 한 가득 따라주셨네. 먹다가 코에, 살짝 걸렸어. 큰일 날 뻔. 어머, 분장 다 지워지네. 마무리. 짠! 또 배부르니까 치워지도 않아. 재미없네. 다 먹었어요. 그리고 참고로 맛있게 매웠다. 너무 잘 먹었어요. 다음에 또
싶은 척. 저기 멀리 계시죠? 가까이 와.